며칠 뒤 PD수첩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설명회 때마다 수십억 원의 수익을 과시하며 투자자들을 모았던 조직 최상위 직급자들입니다. 투자란 거는 본인이 꼼꼼히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100만 원도 큰 돈이고 근데 거의 600만 원이라는 돈이에요. 이익금에 많이 나온 이익금에만 생각하고 덥석했다면은 그걸 꼼꼼히 생각하지 못한 사람도 솔직히 과실이 있잖아요. 저 반문하고 싶어요. 비트코인 지금 막 하락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하락한다고 해서 그 내가 투자한 거래소에 가서 내 원금 돌려달라고 하시겠어요? 이건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00만 원을 넣으면 1800만 원이 된다. 1800만 원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1800만 원 부위 캐시. 자, 그러면 캐시가 지금 떨어져 있지만 캐시가 한 2원 된다면은 1800만 원이 아니라 3600만 원이 가치가 되는 거죠. 자, 지금 떨어졌으니까 피해자를 해요. 그럼 올라갔을 때는 가면 뭐라 할 거예요? 회사에 나머지 돈을 돌려줄 건가요? 아니잖아요. 당장 조금 힘들다고 피해자라고 저격하는 거는 맞지 않다. 조금만 기다려라. 코인 가격이 떨어진 건 일시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은행을 통한 그 입출금이 막히면서 회사에서 제대로 이게 이제 현금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코인 가격이 지금 떨어진 거지. 회사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거래하던 은행에서 입출금을 막아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행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V글로벌에 이러한 조치를 내린 걸까? 이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곳에 계좌에 돈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코인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의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실명 확인 절차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서비스 업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러면 좀 피해자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입금 금지를 한 거고 입금 금지를 걸어버리면 더 이상의 원화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피해자가 발생되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출금 금지는 은행에서 한 게 아닌 건가요? 출금 금지는 저희가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수사기관의 어떤 요청이 있지 않고서는 V글로벌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단계 유사수신사범 전문수사관을 만났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600만 원 투자해서 1800만 원 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회사에 별다른 수익 모델이 없어. 오로지 수익 모델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수익 모델은 600만 원씩 계속 투자하는 사람들 확보하는 것뿐이야. 끊임없이 투자자가 확보되지 않은 이상은 어느 순간은 피된 쪽으로 도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 구자를 받았어. 만 구자. 그건 6천억이야. 그렇죠? 6천억을 받았어. 그럼 얘들이 앞으로 지급할 돈이 1조 8천억이야. 뭔 수를 줄 거야. 끊임없이 투자자가 들어와야 돼. 그럼 이제 한국 다 끝났어. 5천만 명. 미국 3억. 일본 이렇게 계속 들어와서 나중에 화성 금성으로 가야 된다니까. 진짜로. 간단하잖아. 이건 논리가. 그러니까 소위 폭탄 돌려맞기에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들 쫙 피해자로 남는다. 그래서 전형적인 유사수신 범죄에 전형을 띄고 있다. 상당 기간 동안 그 약속을 지키기는 했거든요. 당연하죠. 우리 기자님 낚시해보셨어요? 낚시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미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감성동 낚시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미끼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크릴 새우도 뿌리고 그럼 최초의 초기에 돈을 많이 벌어가는 그런 샘플 수익이 많이 나왔던 샘플이 있어야지 더 많은 투자자가 오는 거죠. 일종의 전형적인 광고야 이게. 그거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돈 많이 벌어가는 사람 1억 정도 벌어가는 사람들 한 10명 만들어놨어. 100억, 1000억 끌어모으기는 훨씬 쉬울걸요? 그냥 그렇게 미끼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야. 총 매출을 얼마큼 브이캐시를 했는지 하고 니네 통장에 지금 얼마 있어. 그리고 니네 지금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얼마야. 하나도 없을걸요? 경찰은 지난달 V글로벌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3배의 돈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어요. 그만큼의 금액이 없어요, 이 사람들. 외부에서 3천억 원 투자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외부 투자금은 받은 사실이 없는 건가요? 저희가 뭐 수사상 어떤 디테일한 거는 설명해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거는 없어요. 저희가 뭐 관련 계좌 다 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다단계나 유사수신이 기본적인 구조가 돌려막기잖아요. 네. 다 피해자들 돈이에요. 이들의 말은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V글로벌은 고객의 돈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신탁을 해뒀기 때문에 고객의 돈은 회사에서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V글로벌하고 뭐 신탁이 됐든 뭐 보호가 됐든 그런 조치를 맺은 게 전혀 없어요. 한국은행, 한 통신사와 전자지갑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V글로벌이라는 거래소에서 제품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고 V글로벌 글로벌 네 영어로 V인가요? 언제 한 거죠? 저희는 네. 저희 쪽에 얘기를 안 하고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지갑 프로젝트를 아직 개발한 건 아니고요. 모의 실험을 진행 중이고요. 이거 관련해서 아직 어떤 업체랑 계약을 진행한 것도 없고요. 가상화폐 업계에 새로운 신화를 쓰겠다던 V글로벌. 이들의 화려한 약속은 거짓말이었습니다.